안녕하세요. 한주잘 보내셨죠? 정말 더웠어요.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더 영상을 자주 올려서 여러분들께 보답해 드릴게요. 오늘은 8월 21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주간 운세를 타로로 살펴볼게요. 1번 분들 리딩 해볼게요. 지천태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다음 주에 총운으로는 지천태예요. 지천태라는 거는 이 삼양의 양기운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태라는 클 태자, 풍요로움의 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64개 주역에서 가장 좋은 캐에 속해요. 풍요롭고 조화도 이루고 화합도 이루고 만사가 좋다는 거죠. 승진이든 뭐 구직이든 즐거운 연애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쓰리 완즈 역시 하던 일이 어느 정도 완성하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그런 카드예요.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시야를 좀 넓게 갖고 또 혼자 하기에 벅차면은 전문가들이라든가 누구와 같이 협업을 생각해 봐도 좋은 카드고요. 이 바이올렛 제비꽃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리스 신화의 그 아르테미스를 섬겼던 사람들한테도 이 꽃은 아주 그 겸손의 미덕의 꽃,
성실하고 그런 겸손한 그런 거를 오라클로 다음 주에 카드가 보여주네요. 요거는 전체적인 다음 주에 연애 운이라든가 상황의 흐름으로 본다면 펜타클 3하고 컵 3, 그 다음에 펍 펜타클. 이거는 세 개의 펜타클이라는 거는 최초의 완성이잖아요. 자기가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나 지식으로 어느 정도는 일의 성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역시 사람들과 주변의 인덕도 있고 즐겁게 지내는 카드잖아요.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고 순수하신 분.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꼼짝 못하는 거죠. 자기가 이러는 거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매일 반복된 생활이라 약간은 권태로울 수는 있어도 지키려는 마음이 아주 큰 카드예요. 보면은 여기에서 겸손하고 안정적인 모습, 풍요로운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일주일간의 오늘 보면은 화요일이 히어로판트 하고요. 메이저죠. 그다음에 토요일 날이 저스티스 메이저예요. 화요일하고 토요일이 중요한 날이네요. 이 완즈 수성과 그 세지테리어스 사수자리가 만났어요. 이거 다 움직임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소통, 기술, 뭐 말로 하는 거. 세지테리어스 역시 멀리 가거나 공부하거나 활동적인 거예요. 아주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죠. 어쩌면 그런 소식이 올 수도 있고요. 급박한 소식. 여기서 히어로판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이게 이제 지나치면 너무 친절한 사람, 남에게. 이게 1번 분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영향을 준다는 거겠죠. 1번 분에게. 수요일 날이요. 물사인들이에요. 영성이죠. 감각이고 직감력, 관대하고 너그럽고 예술적이 풍부한 이런 사람. 목요일 날이요. 나인 완즈예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경쟁이 심해요. 내가 이뤄놓은 것들을 누군가 이렇게 침투할까봐 방어하는 자세. 그러려니까 긴장하죠. 하지만 계속 나아가야겠죠. 텐 완즈 쭉쭉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긴장한다는 거죠. 내면적으로 갈등은 있죠. 불안하고 몸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금요일이죠. 나이트 펜타클이라는 거는 이거는 불사인과 이 얼스 땅이기 때문에 열정적이고 아주 이해타산적이에요. 나와 한번 이런 일을 같이 해볼까? 그런 카드도 되고요.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런 사람의 등장. 토요일 날이요. 공정하려고 이렇게 저울질하는 거, 재는 거죠. 이게 심하면 너무 재거나 너무 편협적이거나 엄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때로는 우리 사이가 공정한가? 이 관계가 어떤 일의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내가 받는 월급이 공정한가? 이런 걸 토요일 날 마진 따지려고 할 것 같아요. 일요일 날에 다정다감한 남자, 그러지 말고 나와 나랑 같이 데이트해. 즐겁게 시간 보내. 이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업무가 과중할 뿐이지 아주 좋은 카드. 여기에서 조언이랄까? 피스, 평화죠. 둘이 바닷가 쪽이나 물가에 영향을 가서 휴식을 취한다거나 힐링한다거나 재충전의 시간 이런 걸 좀 가져보거나 가지라는 카드예요. 전반적으로 다음 주에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레노먼드 카드로요.
금전운은 뭐 모임 동아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서 돈을 벌고 직장 같아요. 그렇지만 일어나는 일은 나가는 돈이 많아요. 좀 돈을 내 돈을 쓰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돈에 대해서 돈 버는 공간에서 누군가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죠. 이 뭐 직장에서 저 사람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를 볼 수도 있고, 성실하고 일 잘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조언과 힌트로 나왔어요. 이번에는 하트로 볼게요. 연애라든가 좋은 일. 일본 분들은 G카드가 두 번째나 나오네요. 하트로는 여우 같은 여자, 교활한 여자. 과거죠. 이 시간 전이겠죠. 이 여자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현재. 그래도 나의 입장에서는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키려고 하는 관계. 언젠가 꽃도 피고 열매도 열리겠죠. 일어날 일. 주변에 여자분이라면 정말 좋은 남친, 남사친도 되고요. 좋은 힌트로는 연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돈을 쓰지 마라. 이렇게 나오네요. 내 기쁨을 위해서 돈을 너무 낭비하지 마라. 1번 분들 다음 주에도 즐거운 한 주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2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카드를 리딩해 볼게요. 먼저 지상경 카드가 나왔어요. 지상경은 자기가 산이 땅 아래로 내려갔어요. 겸손하게 낮췄어요. 여자를 위해서 땅을 위해서 이렇게 여자라든가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어려운 시간이더라도 자신을 낮추고 양보를 하면서 견뎌야 되는 카드. 그래서 이 카드는 겸손할 겸을 쓴 지상경 카드예요. 세븐 완즈예요. 세븐 완즈라는 거는 지금 경쟁과 주변의 다툼,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예요. 자기의 영역을, 가치 있는 영역이겠죠? 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카드. 하지만 충분히 맞설 수 있어요. 하지만 긴장 상태죠? 이런 긴장 상태에서 연애운이라든가 다음 주 한 주의 그 운은 커방해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너그럽고 관대하지만 위로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왕이라도. 일도 너무 중압감이 많아요. 일도 힘들고 돈도 생각보다는 채워지질 않아요. 이런 카드도 역시 힘든 카드죠. 마음이. 그래도 성공을 위해서는 좀 일을 덜어내고 약간 휴식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 러버스가 나왔어요. 자신이 우유부단하지 않고 이 찬스, 기회만 잡는다면 좋은 사람이 주변에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협업도 할 수 있는 카드요.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생겨요. 여기에서 오라클로는 펜지 카드예요. 이 펜지 카드 역시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는 꽃말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래요. 패션이죠. 열정. 이걸 보면 월요일 화요일 날에 메이저 카드가 연이어 나왔어요. 심판이에요. 심판이라는 건 어떤 일에 보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보상 받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그 다음에 마치 여기 화요일 날에 전차예요. 체일럿.
마치 부서 이동, 내근했다가 외근으로 가야 된다거나 어떤 일을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수요일 날 싸웠어요. 경쟁했어요. 하지만 이겨도 기분이 안 좋고 결과도 안 좋아요. 그렇지만 목요일 날에 친구들을 만나서 회포를 푼다거나 즐거운 카드, 인덕이 있는 분이에요. 목요일 날 여전히 이 트라우마는 남아있네요. 그렇지만 내가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토요일 날 돈 때문에 힘들고 고립된 느낌, 결핍이죠. 그래도 일요일 날 다시 분주하게 투잡을 한다거나 시간 조율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분들을 보면은 약간은 긴장하고 어려운 상황, 일에 비해서 돈도 그렇게 능률이 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즐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면 연애도 좋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을 어떻게든 열심히 내가 활동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레노먼드 카드로 볼게요. 금전운하고 하트를. 열심히 일했죠. 꾸준하게 성장, 발전. 꽃도 피고 열매도 피고 가족을 굉장히 사랑해요. 운동하는 거죠. 운동하거나 성생활이 활발해지거나 이걸 다투는 걸로 쓰면 안 되겠죠. 좋은 힌트. 임신하거나 출산하거나 이사 이동 변화가 있을 거래요. 안정적인 모습이에요. 다만 이 카드는 운동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라든가 반복적인 생활이라든가. 이번에는 하트 볼게요. 예술적인 감각도 있고 직감도 있지만 불안한 마음에 동호회라든가 어디에서 만났는데 사귀느냐 마느냐 갈등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힌트로는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별할지 모르니까 조심하고 잘 살펴봐라. 불안한 마음에 너무 섣불리 결정은 하지 마라. 아니면 내 불안이 어디서 왔나를 생각해보고 선택을 해서 아니면 과감히 결정해야겠죠. 이번 분들 다음주 한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여기서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3번 분들의 카드를 리딩해 볼게요. 첫째 주역 카드로는 중앓이 카드가 나왔어요. 굉장히 화려하죠. 북을 두 개가 막 화려하죠. 이렇게 화려할 때는 어쩌면 그동안의 경험을 잘했고 실속이 있다면 소문도 나고 명예도 올라가는 카드예요. 번창하는 카드죠. 유명해지고. 그렇지만 이 카드는 생각보다 화려한 거에 비해서 자칫하면은 낭비하고 실속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솔하거나 자기의 처신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카드예요. 화려한 거에 비해서. 투컵이에요. 정말 끌리는 상대죠. 만족스러운 상대고 이런 카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연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카드로는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어요. 원하는 걸 이뤘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 돈 때문인지 마치 일곱 개의 거미줄에 묶여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잠자리는, 여기에 보이는 이 잠자리는 이번 분들의 잠재력이에요. 자기가 모르고 있는 그 잠재력. 그 잠재력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사주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분이 재능이 있구나, 없구나를. 그거를 발휘해서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대요. 이 카드는 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쩌면, 좋은 친구와 같이, 뭐, 이게 어쩌면 생각만 많고 행동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컵카드이기 때문에. 하지만 좋은 친구가 나랑 힐링하자, 여행하자, 아니면 치유의 여행,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너무나 바빴던 거죠. 목적을 어느 정도 완성했죠. 그래서 약간은 쉬고 싶은 거겠죠. 여기에서 아네모네하고 블루썸이 나왔어요. 이 아네모네 역시 풍요의 카드예요. 풍요롭고 번영이에요. 이거 역시 태양카드 역시 풍요잖아요. 희망이고 행복하고 건강한 거. 이런 메시지는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휴식만 취하고 이 상황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여기에서 메이저 카드는 없고요. 지금 월요일날이 소드 세븐이에요. 소드 세븐 같은 경우에는 내 걸 뺏거나 뺏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기, 구설수, 뭐 교활한 사람들, 자기의 의도를 숨긴 사람들, 타인에 대한 경고의 카드예요. 화요일 날요, 목성하고 지금 리브라 천칭자리가 나왔어요. 관계 유지에 대한 갈등일 수도 있어요. 공부에 대한 갈등일 수도 있고, 이런 카드는 약간은 쉬면서 생각해 볼 일이에요. 이렇게 빠르게 진행할 수가 없는 카드거든요. 수요일날 페이지 펜타클이죠. 페이지 펜타클은 굉장히 새로운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고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이런 젊음이 넘치는 사람이 옆에 있거나 아니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죠. 목요일날이 킹완즈예요. 열정껏 한번 밀어붙이는 거죠. 여기 골고루 나오네요. 펜타클, 완즈, 소드. 여기에서 소드 카드에서 서두를 수가 있어요. 약간은 아, 나 이거 할 거야, 아이디어가 생겨서 자신감 있게 한번 밀어붙일 거야. 이런 카드죠. 나는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하지만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서두른 거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이 칼에 누군가 상처받을 수도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날 권태롭죠. 그냥 술 한잔 먹고 집에 있고 싶어. 난 너무 힘든 여자야. 힘든 사람이야. 우울 모드로 갈 수도 있네요. 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기에 토요일, 일요일은 지나친 감정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술 먹고 혼자서 괴로워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일적으로는 우울 모드죠. 요즘에는 왜 이렇게 우울한 사람이 많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회피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너무 상처받지 않도록,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요? 그러면 이번에는 레노몬드 카드로 볼게요. 금전운 볼게요.
소소한 기쁨. 섹시한 카드죠. 이게 성을 파고 주고파 돈 주고 살 때도 이런 카드가 나와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 예쁜 여자의 등장. 돈 카드 왜 이렇게 나올까요? 다시 해석해 볼게요. 소소한 기쁨, 돈을 벌기 위해 내 걸 유지한다. 나의 매력을 유지하면서 뷰티에 관한 사업도 좋다. 아이를 생각하거나 새로운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돈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이요. 나쁘지 않죠? 이번엔 하트 볼게요. 하트로는 나를 바라보는 남자. 지금 현재 나는 너무 힘들다. 이러면 뭐 스토커 같은 남자일 수도 있어요. 이 카드 때문에 남자의 간섭이 너무 심해서 자유가 없다. 그냥 공부나 하고 지식을 쌓아야 된다. 조언 힌트. 불안한 감정 버려라. 미래는 밝을 것이다. 뭐 예술적인 걸로 한번 해봐라. 지금 상황에서 희망이 생기고 인기도 좋아질 것이다. 아무튼 이 카드 지금은 매우 힘든 상황에 불안한 감정인데, 해결 방법은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쌓거나 커리어를 쌓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연 이 남자는 나에게 힘듦을 주는 숙명적인 관계인지 어떤지는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분들 다음 주에도 화이팅 하시고요.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5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카드를 리딩해 볼게요. 첫째 주요 카드로는 레지예요. 레지라는 거는 추운 겨울을 뚫고 봄이 시작돼서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번개 친 후에는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만물이 자라기 때문에, 성장하기 때문에 금전운도 주어지고 좋은 연애. 그렇지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봄이 갓 시작됐으니까요. 오히려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새로운 일을 하신다면 특히 이번 주에는 좀 차분하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주요. 여기에 텐소드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뭔가를 정리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만 손 떼래요. 상황 파악을 해보고, 연애가 됐던 뭐가 됐던 이제 그만 스탑. 여기에서요, 이것도 갈등이에요. 현재 행동을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바람기에 배신에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만약 여자라면 내 남자, 내가 좋아하는 남자 주변에 여자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남자분이라면은 여자가 너무 유혹이 많아서 돈도 나가고 데이트하려니까 갈등인 거예요. 우유부단해지죠. 여기 이 카드는 지금 불 속에 혼자 이렇게 있어요. 찬발만 나가면 불에 타요. 이렇기 때문에 이 카드 역시 돈도 많이 들어오지만 나가는 것도 많고, 내가 솔직한 감정만 한다면 차분하고 좋은 연애를 할 수 있지만, 자칫 너무 격정적이라고 할까요? 격렬함에 내 몸이 불태워버려지는 거예요. 화내지 말아야겠죠, 일단. 그리고 너무 지나친 사치 낭비, 화려함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는
사주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다 불태워버린다. 돈도 싫어. 일종의 번아웃이죠. 가족도 싫어. 멋도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 남는 건 쟤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이 검기사, 직감력 있고 아이디어 있고 뭐 솔직하죠. 행동파죠.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겠죠. 이런 행동을 하거나.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메시지는 릴리하고 목성이에요. 이건 행운의 카드죠. 목성에 굉장히 운이 좋다는 거예요. 좋은 운이라는 거고, 이 릴리는 자신감, 컨피던스 가져라. 순수하면서 빛나는 아름다움과 자신감을 가져라.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 격렬함과 열정을 좀 조심하고, 이렇게 머뭇거리지 말고 약간의 힐링 후에는, 치유 후에는 다시 시작해라. 목성이 지켜줄 것이다. 세지테리어스가 지켜준다는 거죠. 월요일날하고 보면은 여기 토요일 일요일이 스타하고 월드 메이저예요. 중요하고 좋은 카드네요. 월요일날 펜타클 지금 8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거죠. 일관성 있게 근면 성실하게. 여기 처녀자리와 태양, 에너지 넘치고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 화요일날 퀸완즈, 침착하고 카리스마 있고 자신감 있고 열정 있는 모습이요. 당당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수요일날 왠지 센치하고 과거의 추억을 생각하는, 옛날 친구를 만난다거나, 이거 지나친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목요일날 퀸 펜타클, 계속 여왕이 나와요. 열심히 일한 만큼 정말 자신만만한 것 같아요. 풍요하고 안정적이죠. 금요일날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카드는 혼란하고 혼란스럽고 불필요한 생각들에 대한 경고예요. 이 정갈자리, 이 금성하고 비너스하고 너무 이렇게 연애에 몰두한다거나 상대방한테 너무 깊이 집착한다거나 이런 감정 소비에 대한 경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집착이라든가 어디에 너무 몰두하는 거에 대한 경고. 토요일 일요일이요, 스타예요. 다시 힐링하고 치유하고 이러면서 월드, 하나의 경험을 완성한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다시 한번 가야 되는. 이게 만약에 부정적으로 쓴다면, 부정적으로 쓴다면은 이 큰 그림 그리지 못하고 여기에서 그냥 맴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시작, 과거를 떠나보내야 되는, 이런 과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떠나보내고 주말에 쉬면서 다시 좋은 경험했어. 이 정도로 한다면 이 목성이 5번 분들을 굉장히 행운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이번에는 레노운드 카드로 볼게요. 집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뭔가 돈을 벌기에 백수였어요. 아니면 재택근무. 어려움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 결국에 조언은 새로운 챕터, 새로운 시작. 다시 한번 해봐라.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네요. 이번에는 심장 뛰는 연애라든가 하트로 볼게요. 5분 분들에게.
하트로는 소문 커플, 아주 지혜로운 여자, 직장 다니는 여자, 남자분이라면 집에 있는 친구, 좋은 친구. 조언으로는 불안하고 어려움이 사라질 거래요.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내가 소문에 시달렸다. 하지만 나는 지혜로운 여자고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다. 다시 어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좋은 힌트, 사라질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심장 뛰는 일을 할 것이다. 주변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많다. 이제는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5번 분들 한 주도 좋은 일만 생기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이걸로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